둘, 셋! Waiting for you!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희 공원소녀의 파질문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바로 저희 공원소녀의 타이틀곡인 파질문의 포인트 안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퍼즐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예쁜 포인트 안무를 직접 소개해드리는 아주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야! 그런데 오늘 왜 네 명만이죠?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유닛을 만들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안무는 뭐죠?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안무는 바로바로 반짝반짝 은하수 같은 밀키웨이 댄스입니다. 저희 퍼즐문 안무 스포일러 영상에서도 살짝 공개가 됐었죠? 네. 네. 이 댄스는 바로 은하수가 물결 치듯 저희 일곱 명이 나란히 서서 만드는 예쁜 안무입니다. 자연스럽게 뭔가 흘러가듯이 하는 게 바로 포인트인데요. 이 춤은 느낌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느낌이 가장 중요해요. 느낌. 자, 일단 팔부터 보여드리자면 두 팔을 번갈아가면서 크게 웨이브 쳐주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다리는 웨이브를 하면서 콕콕 그리고 제자리를 뛰면서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대에서 다 같이 하면 진짜 예뻐요. 아, 맞아요. 자, 그럼 밀키웨이 댄스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보실까요? 보실까요? 짠! 밀키웨이 댄스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안무를 들고 찾아온 앤 레나 서서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 세 명이 소개해드릴 두 번째 퍼즐문 포인트 안무는 뭐죠? 바로 핑키문 댄스입니다. 근데 이름이 왜 핑키문 댄스인가요? 네, 핑키가 새끼손가락을 뜻하잖아요. 이 새끼손가락을 활용해서 달 모양을 만드는 춤이기 때문에 바로 핑키문 댄스입니다. 이 귀여운 새끼손가락과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 작은 달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참 쉽죠? 네. 그러면 이 작은 달을 이용한 핑키문 댄스 살짝 보여드릴까요? 네. 5, 6, 7, 8 다시 나를 비춰주네. 오! 네, 무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아주 귀여운 포인트가 되는 춤입니다. 네, 손 동작만으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버전의 핑키문 댄스 보러 가실까요? 네. 네, 저희 일곱 명이 드디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네, 저희 퍼즐문을 대표하는 아주 아주 멋진 안무가 하나 더 남아 있죠. 그렇죠. 일곱 명이 아니면 절대 만들 수가 없는 안무입니다. 맞아요. 아까는 작고 귀여운 핑키문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엔 크고 꽉 찬 보름달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춤의 이름은 뭔가요? 바로 퍼즐문 댄스입니다. 이번 안무는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만들어야 하는 안무인데요.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저희 일곱 명이 다 같이 모여 큰 달을 만드는 안무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동작을 완성해야 하는 안무이듯이 협동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멤버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이렇게 모여서 예쁜 옷을 만들고 Make it move 딴딴딴딴딴딴 짜잔! 이렇게 돌려주면 반짝반짝 빛나는 퍼즐문 안무가 완성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저희 퍼즐문은 만들어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희 공원소녀에게는 아주아주 의미 있는 안무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리지널 버전의 퍼즐문 댄스 함께 보시죠! 보시죠! 지금까지 오묘한 퍼즐문의 포인트 안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함께 따라해보시면서 두 배로 퍼즐문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래 가사처럼 모두 모인 달의 조각, 마지막 아닌 시작처럼 저희 일곱 명도 하나 되어서 멋진 무대, 멋진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소녀 예쁜 안무 많이 많이 따라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둘, 셋! Waiting for you! 공원소녀였습니다!